요즘은 윈도우 노트북도 좋더라고. 영상 편집도 잘 되고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배그도 돌아가잖아요. 얘는 배그가 안 돼. 와우는 돼. 와우 만렙 찍었다 이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은 장비빨 임마입니다. 지난번에 M1 맥북 에어 추천하는 이유 5가지 영상 올렸었죠? 그만큼 M1 맥북 에어가 정말 잘 나왔어요. 윈도우만 평생 써오셨던 분들도 이번에 한번 M1 맥북 에어로 맥에 입문해볼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윈도우만 쓰셨던 분들이 굳이 맥으로 옮겨올 만큼 이번에 M1 맥북 에어가 잘 나왔을까요?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뽐뿌를 줄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M1 맥북 에어 사지 말아야 할 이유 5가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지만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기본 모델도 교육 할인 스토어 기준으로 11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00만원은 훌쩍 넘어요. 여기다가 애플은 램과 SSD 추가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상 편집하시려고 맥북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상 편집하시려면요 적어도 SSD는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256 기간 좀 적거든요. 애플은 요 SSD나 램 추가에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애플 제품치고는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지 결코 M1 맥북 에어가 저렴한 건 아니에요. 게다가 맥북은 처음 구매하시면 반드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맥북 에어에는 USB-C 포트만 달랑 두 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나 모니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멀티 허브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 흠집 나면 안 되니까 슬리브나 보호 필름을 구매하실 수도 있죠. 목 건강을 위해서 거치대를 구매할 수도 있고 거치대를 구매하면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까지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애플 순정 액세서리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요. 맥북은 구매하는 순간 추가 비용이 드신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게입니다. 맥북 에어는 맥북 라인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제품입니다. 그런데요, 13인치 크기로 외형은 깜찍한데요, 무게는 꽤 묵직합니다. 무게가 1.29kg인데요 전철이나 버스로 통학하시거나 출퇴근을 하신다면 은근 부담되는 무게입니다. 갖고 나갈 때 맥북 에어만 달랑 들고 갖고 나가지 않잖아요. 액세서리 몇 가지 추가하면 2kg 정도는 금방 넘어가요. 휴대성이 중요하시다면 더 가벼운 제품들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네요. 호환성 부분입니다. 내가 작업한 문서나 사진 파일을 친구한테 보냈는데 친구가 파일이 안 열린다고 할 수 있어요. 확장자가 같은데도 말이죠. 저도 처음에 맥에 입문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어요. 맥에서 작업한 파일이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맥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라면 로직이나 파이널컷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료 플러그인들을 구매해 놓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 M1칩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플러그인을 제대로 사용하시려면요 아직은 인텔 맥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게임도 아직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가뜩이나 맥 OS용 게임도 적었는데 그 전에 됐던 게임들도 아직 M1칩 맥을 지원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와우, 디아블로 같은 배틀넷 게임들은 되는데요, 스팀 게임들은 아직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취미로도 코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특정 프로그램들도 아직 M1 맥을 지원하지 않는 게 많다고 합니다. 패러렐즈나 부트캠프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기존에 되던 프로그램들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지 말아야 할 이유, 발열입니다. 이상하죠? 이번 M1 맥북이 팬이 없어도 발열 없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전 인텔 맥에 비해서 발열이 적어졌다는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인텔 맥북이 뜨끈한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영상 편집이나 게임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한다면 발열이 있습니다. 발열로 버벅이고 스로틀링도 걸립니다. 물론 가벼운 작업에는 발열이 없는데요, 영상 편집용으로 맥북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영상 편집한다면 발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상 편집,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정도의 작업이시라면 M1 맥북 에어가 사실 무리예요. 팬이 있는 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발열 때문에 게임이나 영상 편집할 때에는 거치대 아래에다가 선풍기 틀어두고 사용합니다. 이런 작업할 때는 50도는 거뜬히 넘어요. 아래에 이게 붙여놓는 키클립이 뚝 떨어질 정도로 꽤 얘가 뜨거워집니다. M1 맥북 에어에서 4K 영상 편집도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4K 영상은 두 개만 영상을 레이어드해도 버벅이고 스로틀링이 걸렸습니다. M1 맥북 에어에서 영상 편집은 풀 HD까지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단순히 플레이백 하는 것만 보여주면서 4K 영상 편집도 잘 된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장시간 편집을 하면은 발열이 심해지고 버벅이고 스로틀링도 걸립니다. 영상 편집은 긴 시간 작업하잖아요. 맥 커뮤니티에서 보면 M1 맥북 에어 구매하시면서 오래 쓰신다고 램과 SSD 추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M1 맥북 에어는
8기가 램으로도 충분하고요. 어차피 많은 메모리를 소모하는 무거운 작업은 펜이 없는 맥북 에어에서는 무리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화면과 성능 단점일 수 있어요. 2560x1440의 WQHD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밝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하기에는 좀 답답해요. 사이드카가 필수구나 할 정도로 답답한데요. 영상 편집하면서 사이드카까지 켜두면은 맥북 에어가 힘들어합니다. 힘들다고 스스로 사이드카를 꺼버려요. 저는 16인치를 쓰다가 13인치로 와서 그런지 영상 사진 편집하기에는 확실히 답답했습니다. 밝기도 16인치보다 확실히 어두워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휴대성이 좋으면서 영상 편집, 음악 작업이 잘 되니까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른 초경량 윈도우 노트북들도 영상 편집 잘 됩니다. 요즘 제품들은 잘 돼요. 그램이나 갤럭시 이온 2 같은 다른 초경량 노트북들도 4HD급 정도의 영상 편집 잘 됩니다. 화면도 더 크고 무게도 비슷합니다. M1 맥북 에어만큼은 아니지만 배터리도 꽤 오래가죠. 가격도 스펙으로 따지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기본 SSD가 256기가인 제품은 별로 없으니까요. 화면도 맥북 에어가 작고 영상 편집은 요즘 다른 윈도우 경량 노트북들도 잘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온 M1 맥북 에어가 역대급으로 잘 나온 제품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애플 제품 중에서 말이죠. 잘 나온 제품이긴 한데요. 비슷한 가격 대비 성능에 윈도우 노트북들도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기존 인텔 맥북에 비해 발열 문제가 해결되고 성능이 좋아졌다는데 가격은 애플 제품치곤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윈도우 노트북보다 더 싸고 성능이 월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상 편집, 사진 보정, 게임, 뭐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다 되는 비슷한 동급 윈도우 노트북들도 있어요. 윈도우를 잘 쓰고 계시던 분들이 맥으로 굳이 이사올 필요까지는 있을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합리적인 테크 소비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두신다면은 보다 빠른 정보를 발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와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 나도 윈도우만 쓰다가 맥북을 산 사람인데 사보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배그도 돌아가잖아요. 얘는 배그가 안 돼. 와우는 돼. 와우 만렙 찍었다? 이걸로?